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11월 달까지 여러분들하고 상권 답사를 단일 열심히 지도를 할 최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저희 사무실이고요. 구멍가게 같지만 나름대로 뷰는 좋습니다. 맨날 여기 앉아서 저 NC소프트를 보면서 저런 건물을 사야 되는데 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정은 뭐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아실 테고요. 그리고 오늘 이거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마다 하시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주일 전에, 매주 월요일 날, 답사 가는 주 월요일 날, 일주일 전에, 지금 단톡방 다 들어오셨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만나는 장소. 오늘은, 그냥 식사를 하는 자리니까 여기로 오신 거고, 보통 이제, 그, 사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북카페라든지, 그, 세미나실, 토지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 토지든지, 뭐, 요새 많이 생겼으니까, 그걸 사전에 우리가 예약을 해서, 한 시간 정도 거기에서 기본 그 지역 설명을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11시 만나니까 반 사이에 식사를 미리 예약한 대로 식사를 하고, 그때는 식사가 이제 김치찌개도 될 수 있고 된장찌개도 될 수 있고 순대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제가 예약한 대로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 못 먹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하시고 나서 잠깐 있다가 바로 진행을 해서 빠르면 한 5시 반 정도 끝나고 늦으면 한 6시 반 정도로 끝나는 정도로, 그리고 너무 빨리 끝난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한 군데를 가까운 데 한 군데를 답사를 또 갈 수도 있어요. 그 뭐 특히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어떤 데는 굉장히 짧고, 홍대상권은 너무 길고, 샤로스길은 너무 짧고, 샤로스길을 해서 시간이 남는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신림역 상권이 또 나름 괜찮으니까 뭐 신림역 상권을 간다든지 그런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총 몇 군데를 하기로 했죠? 횟수를 보면? 12개 맞죠? 예. 예, 12개를 좀 충실하게 좀 하고, 가끔은 숙제를 좀 내줄 겁니다. 아, 이거 하는 김에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마음에 드시죠? 네. 예, 마음에 든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그전에는 신도시 위주로 제가 답사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신도시가 먹을 게 사실 더 많아. 계속 분양되는 상가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씩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이 토지를 깔고 앉은 그 앞으로 활성화될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서 골목상권을 좀 8번을 넣고 신도시를 4개 정도를 넣어서 비교도 좀 되고 이렇게 해서 12 정도를 하고요. 언제 못하냐면 여름에 됐을 때 비가 많이 온다. 답사 못합니다. 우산 쓰고 12선호 병이 못 다닙니다. 모든 답사는 길거리에서 합니다. 뭐 답사를 다니고 있는 아니겠지만 한 10대명이 몰려있는데 우산을 쓰고 12명이 못 몰려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일기예보를 보고 이번 주는 뭐 폭풍이 온다, 태풍이 온다, 뭐 비가 많이 내린다 한 2-3일 전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공지를 그래서, 왜냐면 부산에서 두 분이 올라오시는데 기차표를 예매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이틀 정도는 해야 그래도 취소할 때 수수료 별로 안 들어가는 걸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여기서 상권 한방 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홍승일 팀이 일기예요. 진짜 일기.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11기예요. 근데 그전에는 신도시만 다녔어요. 그렇게. 이번에 골목을 넣으면서 제가 상권 탐방 얘기라고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부산? 모르는 데 없어요, 진짜. 아, 그래도 그것도 좀 여쭤봐야 돼요. 네, 여쭤볼 때가 있을 거예요. 진작에 만났어야 돼요. 공구상가, 지금 네. 다 바뀌었지만, 네. 그걸 저희 7, 8년부터 살아가요. 정말 부산에서 강의할 때, 부산 테니스 강의할 때, 정말 많이 강조했었고, 덕천 상권, 거기 그 초등학교 있는데 그쪽으로 살아가고 됐고. 그 다음에 그 어딥니까 그 밀리오레 자리 아울렛 NC 아울렛 뒤에 카페 거리 된데 네. 카페 한두 개 있을 때부터 살아났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거 쭉 이렇게 일정대로 이런 카페에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 나눠드립니다. 알아서 이제 오면 되고 중요한 거는 오늘까지 앞에서 13번을 같이 이제 뵐 분들이니까 하루 종일 각자 자기 소개 시간을
간략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기 남아 있으니까. 저 6번 박종우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왔고요. 지금 세종시에서 교수님 그 중계 강의를 듣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저는 이제 투자 강의인 줄 알고 갔는데 중계 강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유익한 강의를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73년생 48이고요. 하는 일은 지금 충북에서 시행도 하고 있고 시공사 대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청주에 지금 하나 할 예정에 있고 시공 시행을 그리고 지금 남동탄에 상가 두 개 지금 시공 하나는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다음 달에 착공하는데 그건 이제 시공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가 투자나 이런 상권 분석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주변에 상가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냥 주목구구식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냥 봤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 강남 서초에 거기 이제 그 강의하시는 그 강홍석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좀 강의를 듣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맞먹는 중에 이제 최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시다는 걸 알고 이제 좀 당분간 좀 따라다니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주말에는 참 놀기도 좋아하고 놀기 바쁜데 공부 쳐야 되고 근데 공부하도 이게 등록은 해놨는데 하여튼 뭐 시골에서 올라가가지고 참 돌아다니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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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12번 한희성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그 경기도 시흥시 그 시와 공단에서 그 지식산업센터 지금 분양하고 상가는 그쪽에 관광단지로 하고 있는 거북섬 관광단지에 상가를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상가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우리 케마 모임 중에 우리 조민정님이 우리 교수님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등록하게 됐습니다. 지금 나이는 56이고요. 56? 예. 앞으로 좀 저 그야말로 왕초보인데 우리 교수님한테 좀 많은 가르침을 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거주지가 어디신지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시흥. 예. 안녕하세요. 저는 3번 김은성입니다. 나이는 55세이고요. 김포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 운양역 앞에 운양역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좀 하다가 최근에 옮겼어요. 김포 집 앞으로. 여기 중심 상권에 상가가 많아요. 그래서 상가 중개도 하고 또 이제 실무적으로는 상가 중개를 배워서 상가 중개하는 게 첫 번째 이제 근시안적인 목표지만 길게 보면 저는 이제 상가를 공부해서 이제 상권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공부한 다음에 상가를 경매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차근차근 스텝 밟고 있는 중입니다. 상가 그래서 최 교수님 밸류도 많을 것 같고 또 좋은 경매 쪽으로 또 연결을 좀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 이 다니는 네. 곳에서 지역에서 네. 사전에 경매 물건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있으면 그냥 가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 지역 전체 상권도 보면서 경매 물건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것도 가서 보고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탈 안 하는 게 좋겠다. 아 이거는 이 정도면 B급 정도 수준 되니까 그래도 한번 이 정도 금액으로 해보는 건 좋다. 이렇게까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길게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좀 한 30대부터 부동산 쪽 일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분양 일부터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50 넘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은 상가가 답이다. 그런 결론을 좀 내렸어요. 제 개인적인 거.
그래서 상가 공부도 하고 경리도 하고 그쪽으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